오늘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금융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 쭉 정리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뭐 3월, 2월, 3월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ETO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이 백서를 내고 전체적인 그 정책 방향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약들이 이렇게 정책으로 실질화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 공약도 받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도 공약집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느냐, 정말 뭐 정책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느냐라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약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그대로 인수위원회에서 그대로 정책 방향으로 제정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쭉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정책 방향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이 정책 보도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또 이거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미리 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또 저기 이 기자분들한테 배포가 이제 저희가 제한이 걸려 있어서 제가 목요일날 입수를 하고 이 내용들도 한번 쭉다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은 저희가 뽑아왔는데 전체적으로 이 공약 단계부터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단계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책 방향 관계부처 전체적인 합동회의를 한 정책 결과 자체는 금융권에 한정했을 때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다양한 내용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서만 하더라도 몇 페이지 넘는 건데 그리고 110가지의 주요 공약 이런 부분들이 있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검토를 하시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입니다, 4가지.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4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규제 완화, 금융 혁신, 디지털 금융. 이렇게 4가지 큰 화두로 앞으로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하나씩 이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들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은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새로 생기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변화가 뭐냐? 이 지금 감독원의 분쟁 조정,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단계가 있고 법원에 재판을 하는 단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크게 보면은 그전 단계, 그다음에 재판을 하는 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실무에서 오랫동안 저는 이제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단계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결,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약간의 변화, 느낌상의 변화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보다 더 강화된 정책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 기관들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얼마 전에 최근에 판결 난 라임 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죠. 100%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경우는 쉽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100%를 물어주라고 그렇게 결정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희로서도 되게 이례적인, 변호사 생활을 벌써 저희도 15년, 20년째 하고 있지만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은 그야말로 중간이란 말이죠. 조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느낌상으로는 30%가 기본입니다.
그냥 30% 물어주라는 거예요. 나머지 70% 투자자의 손실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불만이 있겠죠. 내 원금이 저 금융사가 나한테 사기친 것 같은데 30%만 나한테 배상을 준다니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법원으로 넘어와요. 법원으로 넘어오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40-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90, 100 이런 숫자는 사실 거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아 이렇게 가능하구나. 저희도 새로운 느끼고 있습니다. 100까지 물어줄 수 있구나. 근데 이제 100을 물어주게 되면은 지금 뭐 이렇게 조정 단계에서는 원금 100만 물어주면 되겠지만 만약에 판결로 100을 물어준다라고 하면은 지연 이자가 또 있거든요. 그 이자가 재판은 한 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뭐 만약에 결국에 쭉 종종으로 가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재판이 길게는 뭐 5년에서 10년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배보다 액보이 더 커요.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융소비자고 뭐 이게 예전에 이 느낌상으로 많이 물어줘도 30% 많이 물어줘도 50% 재판까지 가도 50%라고 이렇게 되면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물어줄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버티는 게 장땡입니다. 왜? 그래봐야 원금까지 안 가니까. 그리고 여기에 정책 결정을 하는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은 어때요? 대표님들. 여기 대표님들도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대표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쟁 조정에서 조기에 끊어버리고 투자자도 보호를 한다라는 걸 내세우고 돈을 물어줄 거냐? 근데 바로 그 돈은 누구 임기 때 나와요? 자기 임기 때 돈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실컷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물어준다고 영업이익이 그쪽으로 다 빠진다 그러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죠. 내 실적이 좋게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만약에 분쟁조정위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사안이 되고 특히나 내부 통제가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감독원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대표이사 또는 그에 대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로 가겠죠. 예. 징계로 가면은 그게 이제 중징계 같은데 되든 경징계가 되든 어쨌든 본인이 다음 스텝을 받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거란 말입니다. 다음 자리를 가는 곳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땠다, 금융사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지금 부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일단 밀어. 그러면은 대표 끝난 다음에 다음 대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그때 나서 이제 뒤처리하는 문제고 그때 사건이 다 해서 물어준다 하더라도 그때 나는 한참 지난 지니까 라는 정책을 사실상 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되느냐? 점점 앞으로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정책 변화들로 인한 기관들의 변화, 이 관계의 기관들의 변화도 분명히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신 분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로 봤을 때,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맨 처음 시작한 것이 법무장관 바쁘게 원한다.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지금 결국은 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를 이제 다시 하고 만들어 다시 이제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사실상 폐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그걸 부활시키고 일선 검찰청에서도 증권 담당 부서들을 되게 부활하는 그런 특수부들을 다시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검사 인사가 지금 예정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부장 검사님 출신 인사도 이번 주 내 또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좀 더 분명히 보여지겠지만 이런 어떤 특수 관련되는 증권, 금융 관련되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긴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쯤 되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뭐냐? 규제 완화라고 하더니만 자율적으로 하라, 규제 완화, 뭐 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더니만 왜 이렇게 자꾸 금융사한테 힘들게 하느냐? 이게 과연 규제 완화와 관계가 있는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정책의 큰 방향은 뭐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불공정 거래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거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다 건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권과 금융을 이용한 중대 범죄, 불공정 거래행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시세 조정, 내부 정보 이용, 기타 불공정 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누가 들어도 이거 해서는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안 되는 얘기죠. 되게 중요한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방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정말 좀 필요 없는 규제들, 이런 규제들은 풀어주겠다. 다 풀어주겠다. 하지만 이렇게 남의 돈을 가지고 사실상 금융사들이 여러 가지로 제재를 많이 받고 뭐 강치금융까지 얘기 나오는 전체적인 이유가 뭐냐? 그 근본적인 금융산업은 왜 이렇게 다른 산업과 달리 이렇게 갚나라 대출나라 이런 것들이 많으냐? 남의 돈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내 자본으로 내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규제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남의 돈을 다루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남의 돈을 다루는 직업인데 그 건에 대해서 이런 식의 프로드를 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서 다른 결국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만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 자율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규제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활력을 가지고 아까 우리 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의 탤런트를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든 아니면 본인들의 금융정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금융소비자한테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 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빗장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인 것 같은데요. 금산분리 완화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일 수 있겠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겠다라고 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법보다 법은 사실은 되게 바꾸기가 힘들죠. 오늘 국회의원도 오시고 하셨지만 법이 의안으로 상정돼가지고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그 애로사항들이 실무에서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법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하위규범이나 행정규칙들 훈령, 뭐 예시, 고시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실무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고 기업들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회에 먼저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지역하고 해야 되느냐. 물론 큰 틀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대재해법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힘듭니다. 그 부분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기업의 애로 사항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법을 통해서 하는 게 법을 바꿔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무 부서에 있는 실무 기관, 실무에 있는 행정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행정,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담당 행정부와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그야말로 그 특별한 어떤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행정부처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입니다. 우리가 회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내규 같은 그런 거니까 약간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필요성만 있으면 된다는 행정 담당, 행정부서 담당자 입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이거 바꾼다라고 하면은 저 왜 바꾸는 거야 라는 의심을 사겠죠. 하지만 기업들이 이런 예로 사항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실질적 적극적으로 행정부처에 제시를 하면 행정부처 입장에서는 그걸 안 들어줄 이유가 없겠죠. 게다가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이 뭐다?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공인인증서 여러분들이 뭐 은행 거래하면서 너무나 많이 받고 많이 활용했던 공인인증서일 겁니다. 공인인증서 지금 사실상 원칙적으로 폐기됐습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불편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촉발된 계기가 2016년도 드라마인가요? 별에서 온 그대. 이게 아마 중국의 시장에서 엄청 뜨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중국에서 이 배우들이 착용한 뭐 의상이라든가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살려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중국 사람들은 공인인증서가 없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 물건을 사려는데 중국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 결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못 사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논의가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못하게 되느냐? 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쪽에 전자금융 감독 규정 이렇게 해서 이 사실상의 행정 규칙으로 정해서 어떤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공인인증서 말고도 그 사람의 신원 확인만 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금을 결제가 가능한 결제 자금에 대한 출처 그런 것들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건을 안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논의 때문에 감독 규정이 먼저 바뀌고 여기 2015년부터 말씀드렸죠. 금감독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공인인증 사용 의무가 폐지되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된다라고 했고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다가 최종적으로는 2020년 12월에 전자서명법 자체에서 공인인증서를 아예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법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마지막으로 그것이 사실상 이 공인인증서 사실 2020년도에 폐지된 것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본인 확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그때서야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규제 완화에 어떤 큰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행정부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면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인터넷 전문은행 만들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비대면이 아니고 반드시 만나서 본인 확인해야 된다는 게 법률로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유권 해석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꿔서 사실상 인터넷 전문은행도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할 수 있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제의 큰 문제, 여러 가지 해로사항의 큰 문제는 이런 어떤 하위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은산분리 얘기가 지금 금산분리 완화시켜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텔 전문회의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은산분리 얘기가 나왔고, 은산분리를 해주면 안 된다, 은산분리 완화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은행을 사금고와 은행을 사금고할 여지가 있다. 기업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된다. 이런 얘기들이 주된 논거로서 인터넷 전문은행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했었어요.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맨 처음 전문은행 두 개 은행을 23년 만에 은행 인가를 예비 인가를 내주면서 금방 풀어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실상 지원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때 안 풀어줘요. 그때 저희가 제가 그때 초반에 그 이런 세미나에 강의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 사금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언제쯤 얘기를 하냐. 이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KT가, K뱅크지 않습니까? KT가 회사채를 발행하려는데 그 당시 2018년도에 수익예측하는데 1조 2천억이 하루 만에 올리는 겁니다. 경쟁률도 4대 1이 넘어요. 자, 은산분리, 은행의 사금고와 우려. 예전에 저희 기업들이 사카린 팔 때 아니면은 밀가루 경공업 중심에 중공업도 생산되지 전에는 기업들이 돈을 못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은행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걸 자금으로 자금 지원으로 마련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까? 왜 돈을 빌려요? 한 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제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공인이 가능해졌거든요. 자신들의 주식 발행,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내가 사금고에서 내가 은행으로 돈을 뺀다? 그렇게 뺐을 때 형사처벌 수익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평생 감방에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은행을 내 금고처럼 쓰기 위해서 은행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은산분리, 그러니까 산업과 은행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논거가 지금의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과연 의도하는 목표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금융의 DNA, 금융이 상대적으로도 앞서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산업 DNA가 훨씬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국제 경쟁이 훨씬 더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국제 산업, 국제 경쟁력을, 금융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금산분리 완화를 어느 정도 좀 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번 더 논의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은산분리 완화해 줬지만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사실상 기존 금융권들의 시가총액을 넘보는 수위예요. 그냥 단순한 영업장 숫자 아니면은 지금 그 실제로 영업이익, 그 다음에 자본금 총액 비교가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4대 금융지주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융권 입장에서도 아니면 고용의 입장에서도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는 전반적인 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의 분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완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유기재는 제가 좀 더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제가 50분에 마쳤습니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금융사들이 가장 관심사들이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금융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빅테크라고 해서 테크 기업인데 사실상 엄청난 큰 기업들, 이제 뭐 대부분의 큰 플랫폼들은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에 대한 정보도 엄청나게 많겠죠. 금융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다 은행 거래를 했기 때문에 소비와 자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물건을 파는 기업들은 그런 정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되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핀테크 기업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 사람의 소비 패턴 누가 먼저 알아요? 기업들이 먼저 알아요. 은행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덜 가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활성화해주겠다라고 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니까 기존 금융사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 뒤어진 운동장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규제를 많이 시켜줬는데 쟤들은 신생이라고 새로운 핀테크 뭐 아니면 빅테크 또는 이제 테크 기업 뭔가 이제 약간 혁신적인 느낌이 나니까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게 뭐냐? 그 다음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라고 새로 만들어가지고는 얘들은 규제도 안 받겠다고 해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딨냐라고 얘기를 해서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과에 대해서는 엄청 금융기관에서도 경계를 하고 있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영 전략을 짜야 되겠죠.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 적대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들과 협업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규제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핀테크 기업들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들과 적대시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 흐름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그 흐름에 역행되는 상황들을 갈 수가 없어요. 적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가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마이데이터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세계 최초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잘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이런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사들도 다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제가 마이크를 안 보고 지금까지 제 얼굴 안 보여드렸네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식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협업을 하시는 경우도 필요할 테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규제 완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사업을 하게 해달라.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기술력이라든가 IT에 대한 역량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IT 역량이 있는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아니면은 뭐 최근에 뭐 M&A 통해서 인수합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IT 역량을 강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융사들이 이제는 어떤 아까 네 가지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디지털 금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융사들도 이제 디지털화되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지점 방식의 영업 방식으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바뀐 현실은 인식하시고 그걸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로펌도 정말 종이를 많이 쓰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도 원래 그 경영 관련되는 그 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처음 바꾼 것이 전자소송화 다 디지털로 다 이걸로 들고 다니는 게 제 법정도 다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예전 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수레로 기록 끌고 다녔거든요. 만 페이지, 2만 페이지 저는 예전에 뭐 몇만 페이지짜리도 기록도 다 종이로 봤었어요. 이제 그렇게 안 봅니다. 이렇게 하고 다 검색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고 있는 거고 금융사도 마찬가지로 많이 저희는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디지털화에 성공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IT 기업들과도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하시면 세계적인 저는 뭐 로펌에서 백오피스에서 여러분들 돕고 있는 기업 그 회사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될수록 저희도 같이 성장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저 정책 방향에 대한 제 결론인데 물론 뭐 제 결론이 틀렸을 수 있지만 참고하셔서 앞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금융사 아니면 이제 국내 기업들로 성장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